오늘의 시그널은 프로텍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지금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자, 반도체주 지금 그 한미 반도체가 그 저기 금요일 날 시간 외에서 그렇죠? 좀 그 안 좋은 소식이 있어가지고 일단 하한가를 갔는데 시외에 그것 때문인지 왜냐 한미 반도체가 대장주였으니까 다른 장비주들 혹은 다른 뭐 반도체 부품 소재는 덜 오르긴 했지만 그 한미 반도체 시외 영향 때문에 시외에서 일단 다 많이 빠졌어요 지금. 근데 이 지금 미국에서 뭐 미국 맨날 무슨 금리 인상이 어쩌고 하는데 지금 주가를 보면은 지금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랑 램리서치가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오르잖아요. 역사적 신고가 지금 바로 눈앞에 왔거든요. 지금 이 새로 뚫으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증착 장비, 램리서치 시각 장비 1등이죠. 도쿄 일렉트로는 도쿄에 상장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빼고 램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지금 거의 신고가거든요. 전부 다 장비 업체들이. 지금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금 미국의 그 세계 최고의 장비 업체들이 시세를 보면은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거를 만약에 100% 했다면 저런 거에 노출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미국의 세계 최고의 장비 회사를 넣어야 되는 게 사실 상식이긴 합니다.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뭐 해외 투자가 지금 굉장히 뭐 쉽게 되는 시대에는.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 반도체의 그 영향이 오늘 시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한미 반도체가 갔던 이유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저 지금 외국 회사들이 지금 신고가를 가느라 맞다 있어요. 한미 반도체가 뭐를 하는 회사였죠? TC 본더라고 본딩 장비 붙여주는 기판하고 솔더볼하고 칩 그거에서 이제 솔더볼이 그 저기 역할을 생크림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두 개의 과자칩을 붙이는 거랑 똑같잖아요. 위에 칩하고 아래 기판 사이에 솔더볼이라는 거를 연결해서 그걸 녹여서 붙여야 되는데 한미반도체는 TC본더라고 열로, 열 다리미 같은 형식으로 붙이는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STI라든가 PSK홀딩스처럼 아예 렌즈 같은 데다 넣어서 빵을 굽는 형태로 대량으로 솔더볼을 녹이는 장치 이게 매스 리플로우였고 그다음에 그렇게 집단으로 이제 녹이다 보면은 서로 막 달라붙고 엉겨붙고 눕는 막 녹아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고 이런 빵을 생각해 보면 똑같잖아요. 그런 것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레이저를 쏴가지고 딱 정확한 부분에다가 그 부분에 솔더볼에만 딱 열을 가해서 녹여버리는 레이저를 가해서 녹여버리는 그 레이저 장비 이게 지금 이제 그 유명하게 되겠죠. 그 다음 타자가 되겠죠. 거기에 이제 프로텍과 레이저 셀이 있는 거고 오늘 말씀드리는 게 프로텍이고 프로텍에 원래 오래전부터 10년 전부터 하던 캐시카우는 디스펜서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실생활에서도. 여러분들 비누 막 하기 귀찮으신 분들 싱크대에다가 디스펜서 설치해서 손 대면은 화장실에 많이 있잖아요. 거품 나오잖아요. 그게 디스펜서잖아요. 똑같아요. 디스펜서가 근데 여기서는 비누 거품을 쏴주는 게 아니라 원하는 물질을 이 그 후공정에서 필요한 걸 쏴주는 거죠. SK하이닉스가 하는 공정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MR머프라고 거기. 근데 머프에서 뒤에 UF가 언더필인데 아까 전에 말했죠? 칩이랑 기판을 솔더볼로 붙이는데 솔더볼이 동글동글하니까 녹여도 그 사이는 비어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용액을 흘려보내갖고 굳히는 그게 언더필이에요. 언더필 공정에서 그러면 정확하게 그 맞는 용액을 싸줘야겠죠. 양하고 용액을 싸줘야겠죠. 그 디스펜서를 만들던 기업인데 이 지금 레이저를 활용한 본딩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 쪽이 지금 모멘텀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스펜서에서 캐시카우가 되고 그 돈으로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만들었는데 아까 매스 리플로우 장비에 이어서 레이저 리플로우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STI랑 PSK홀딩스라는 이 지금 매스 리플로우 장비가 먼저 갖고 프로텍 레이저 셀이 지금 갈채비를 하고 있는 이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TC본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STI, PSK홀딩스, 매스 리플로우, 그 다음에 레이저 리플로우의 프로텍 레이저 셀. 이게 후공정에 솔더볼을 녹여서 붙여주는 본딩 공정에 필요한 리플로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프로텍이 그 다음 타자가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업체 알아보고 있는데요. 프로텍입니다. 아, 가격 전략 잠깐 볼까요? 네, 정말 계단식으로 너무 안정적인 모습이죠, 지금. 자, 딱 봐도 예쁘지 않습니까? 예쁘게 만든 계단 같죠? 자, 아까 전에 그,
그것만 잠깐 보죠. 한미반도체가 지금 뭐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글씨가 너무 늦게 쳐져서 이것만 볼게요. 한미반도체 그 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프로텍이 지금 계단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7만 900원을 뚫었다가 5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3개월 조정을 받고 밑에 3개월 조정을 받고 월봉에서 과열권에서 벗어나가지고 64로 온 다음에 밑에 10개월 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선결 조건이 그게 그거예요. 과열권에서 벗어난다. 두 번째 10개월 선에 닿는다. 1, 2번이 충족이 되었죠. 바로 10개월 선 여기서 두 번째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전고점인 7만 원의 도전에 나서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접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접근하시면 첫 번째 늦게 접근해서 물리신 본보다 훨씬 더 유리한 가격대에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프로텍까지 알아봤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